세 번째 이슈는요,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 임종석 이야기. 길진 않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지금 공천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프레임을 딱 잡았잖아요.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이 지금 붙어가지고,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참. 친명은 횡재가 낫고, 비명은 횡사래. 어이없는. 근데 그런 프레임이 처음 스타트가 누구였냐면 임종석이었어요. 임종석. 임종석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원래 정치 안 하겠다고 했던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새끼가 작년부터 막 기웃기웃거리더니 갑자기 정치를 한대. 그러더니 어디에 출마했습니까? 중성동갑에 출마했죠. 중성동갑. 저는 임종석은요 정말 나쁜 정치인이에요. 나쁜 정치인, 정말 쓰레기 같은. 정치를 모르는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중성동갑에 출마를 합니까? 그럼 중성동갑 아니고 딴데 나와도 되냐? 딴 데는 뭐, 상황 봐서. 그런데 무조건 중성동갑은 안 되죠. 왜안 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임종석과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근본적으로 임종석이 나쁜 새끼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원래 누구 자리입니까? 홍익표. 그쵸? 홍익표 전에 임종석이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돌아온 거야, 지가. 여긴 내 지역구라고.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근데 홍익표가 여기 3선을 했어. 3선한 다음에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서초로 간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지역구냐? 현역이 없는 지역구예요. 제가 임종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지고 현역이 없는 지역구는요 민주당의 공천 룰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난 20대부터 이미 사전에 만들어진 이 공천 룰이 뭐냐 현역이 없는 지역구는요 전략공천이에요 전략공천 4년 전에 광진 을이 저랑 방송하는 김상진 후보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현역이 없어졌죠. 그러는 바람에 고민정이 전략공천 온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었어. 왜? 공천 룰이었거든. 중성동 갑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야. 임종석 싫어서가 아니라. 임종석이 와갖고, 임종석이 뭐 친명이고, 아니 친문이고, 이게 문재인 정부, 아니,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데 역할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꼴뵈기 싫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략공천 만든 게 아니고, 이 지역은 그냥 처음부터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왜? 현역이 없으니까. 현역이 지금 서초로 가버렸잖아요. 간다고 했잖아. 여기는 현역이 없는 자리라고. 현역이 없으면 여기는 무조건 뭡니까? 전략공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은 예비 후보들,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은 본인들이 출마선언을 할수 있어. 그리고 당한테 전략공천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안에서 경선하게 해라.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새끼는 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중흥동갑에서 출마선언을 합니까? 지가 뭔데? 여기는 당에서, 중앙에서 전략공천 보내기로 처음부터 결정이 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갑자기 저 출마선언합니다 얘기하면서 자기를 여기에 전략공천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건방진 게 어디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라니까요? 요번에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의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명문 정당을 사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명문 정당 사수하기 위해서 임종석을 살려야 한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 조언을 했나 봐요. 이해찬 전 대표는 명문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산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가 명문 정당의 굳건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표지가 됐다고 보고 있다. 하면서 명문정당 친문과 친명이 견고하게 결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임종석을
살려라! 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은요, 이미 고민정리를 광진을에 단수공천 함으로써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우리가 고민정 방송을 몇 번이나 했지만, 고민정이 여기 이쪽으로 단수공천 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김상진 후보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 나올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열받지 여기는. 왜냐면 4년 전에는 여기가 전략지역구니까 전략공천 와가지고 그냥 컷오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요번은 뭡니까? 단수공천 광진을은요 단수공천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원래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단수공천 되면서 고민 중에 날라왔거든요. 혼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단수공천이라는 건 보통 험지에 하는 거지. 여기가 험지야? 그런데 고민정이 단수공천 받고 났더니 얘가 갑자기 유튜브에 나갔어. 어디? 장르만 여의도. 이게 2월 22일입니다. 여기 나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이때 계속 뭐 친명과 비문 간에 뭐 공천 파동이 있다느니 무슨 친명 위주로 공천한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고민정이 여기서 딱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시스템 공천이 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자랑할 만하다 하면서 민주당의 무슨 친명 횡재, 비명 뭐 행사 이런 거 없다. 민주당의 공천은 매우 객관적이고 민주당의 공천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방송 나갔고 막 광고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고민정 하나는 그냥 제대로 경선도 안 치르고 살려준 것 같아요. 경선 했어도 고민정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경선 했어도 환영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단순수 줘버린 거지. 그럼으로써 고민정이 지금 방송 나가가지고 아 우리 시스템 되게 공정해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명문정당 국권이 결속된 거 이거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 살림으로써. 근데 무슨 임종석이야. 임종석은 말이 안 돼요. 임종석을 만약에 단수공천을 줘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원칙을 다 어긋나는 거예요. 원칙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전략공천 해야 되는 지역에 어떻게 임종석을 갑자기 출마선언한 임종석을 이루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가 진짜로 만약에 여기 가고 싶었으면요. 출마선언 하지 말고 그냥 뒤를 통해가지고 나 보내달라고 차라리 로비를 했어야지. 근데 임종석이 지금 본인이 먼저 출마선언 함으로써 임종석은 절대로 성동구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한 겁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임종석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임종석을 그냥 날려버리지 않았어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했어? 기회를 줬어. 처음에 그냥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협조한 사람들은 알아서 좀 자중해라. 물러나라. 얘기했죠. 근데 안 물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이 요번에 임종석한테 송파 갑으로 가라. 했어요. 송파 갑으로 가라고. 송파 갑이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지역도 아니에요. 송파 갑 가서 될 수도 있어. 임종석이 만약에 송파 갑에 가서 당선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성동구에 나와야겠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동구가 험지래요. 아, 나 진짜. 아, 나 막,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분노가 일어나. 성동구가 험지래. 뭐라는지 아십니까? 임 전 실장 측은 충성동갑이 더 이상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서울 25개 구 중에 21위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동구가 험지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험지를 지가 지키겠다는 거야.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습니까? 이 또라이 새끼. 성동구가 험지예요? 험지입니까? 여러분, 성동구가 어떤 곳이냐면요. 우선 성동구. 지금 성동구 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이죠. 정원호. 정원호 구청장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원호 구청장은 그 행정 실력으로 이미 인정이 된 사람이죠. 성동구의 대통령. 정원호는 요번에 지금 성동구 구청장을 삼선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서울시장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이 행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아마 서울에서 구청장 25개구 중에서는 거의 탑이죠. 당연히 탑. 정원호는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2년까지 지금 3선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2014년도에 처음 출마했을 때가 제 6회 지방선거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득표율. 새누리당한테 3.4%가 안 되는, 한 3.8%? 4%가 안 되는, 3. 몇 프로야? 한 5%? 3.5% 차로 겨우 이겼어요. 그때. 그런데 7회 때 어떻게 됐냐. 무려 47% 차로 이겼어. 무려 47%. 압도적으로.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지난 선거 때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완전히 그냥 망했죠. 망해갖고 지역 그 구청장 이 국민의당한테 싹 뺏겨버렸잖아요. 분위기 너무 안 좋았을 때예요. 완전 망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 그때도 정원호가 국민의힘한테 무려 15% 차로 이겼어요. 15%. 그 앞에 비하면은 많이 따라잡혔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서울에서 완전히 그냥 싹 이 국민의힘한테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패할 때인데 그때 정원호는 15% 이겼거든요. 이게 성동이야. 성동. 성동이 무슨 험지야. 아 정말 추잡하다니까요. 이 새끼가. 아니 성동이 무슨 험지야. 성동 구청장이 정원호고 여기가 지금 홍익표가 삼선하던 곳이어서 너무 시원지역이어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홍익표는 사선 그냥 하는 건데 본인이 선당 후사하기 위해서 그냥 뒤로 하고 간 거거든요. 여기가 험지였으면 홍익표 있어야지. 종소가. 여기가 험지면은 홍익표가 있어야지. 근데 홍익표가 빠졌는데 일부러. 근데 거기를 기어들어와? 더군다나 지금 전략공천 하는 지역인데? 야,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을. 전략공천 지역을 기어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험지라면서 나 있겠다고 하는 거.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는요, 임종석을요, 그냥 과감하게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컷오프 시켜야죠. 아니면 딴 데 나가게 하던가. 근데 지가 거절했으면 못하는 거지 뭘. 임종석은 절대로 중성동 갑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주면 이재명 대표의 공천의 룰이, 원칙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야. 저는 지금 이재명 지도부 공천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맞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임종석을 만약에 여기서 공천을 준다. 그 원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적 없어, 지금. 국회의원 비어있는 자리는 다 전략공천이라고요.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편법을 쓰려고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임종석이 오는 바람에 민주당이 임종석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전략공천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지역은 처음부터 전략공천 지역이었는데 지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알박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박기를. 이 썩은 새끼 아주. 근데 방송들은 계속 이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마치 이게 친명이 비명 속아내는 거다 쳐내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알박기 하는 거 알박기. 지금 정치를 왜 이따위로 해.
진짜 열받네, 진짜. 아씨.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 착한보험 클리닉입니다.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 아니고 예, 보험 그 컨설팅 회사입니다. 보험 컨설팅 회사.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요청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싹 보고 분석하면서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여러분 상담해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장은 겹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거다 검색 잡아내가지고 뺄거 빼고 꼭 필요한 게 없으면 권해드리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 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물이 라이브에서 우리 이종희님께서 이거 뭡니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이종희님, 감사합니다. 홍익표가 이광재한테 분당가라고 한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명 김재호 견제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요번에 민주당에서 이광재한테 거기 동작을 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작을? 근데 이강재가 자기는 분당에 하겠다고. 김지호하고 견제. 아니, 이건 견제고 뭘 떠나가지고 경쟁하면 되죠, 경쟁. 경선하면 되죠. 저는 뭐, 이게 지금 모든 지역구를 뭐 친명, 비명, 막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요, 지금 요번에 의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도 경쟁할 수밖에 없어. 현역이건 뭐건 간에. 물론, 현역이 아니고도 경쟁하지.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뭐랄까, 나가야 되니까 경쟁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선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경선만 하면. 근데 지금 이강재를 분당 갑으로 전화공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됐나?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강재가 분당 갑으로 단수공천. 전략공천 됐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경쟁하잖아요, 지금. 경선 붙는 거죠. 지금 김지호 같은 경우는 경선 붙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선만 하면 상관없지. 뭐, 견제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건. 하여튼 경선만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마 지금 김지호 같은 사람들도 이강재한테 와라. 경선 붙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평소 붙이면 되지. 네.